최근 생활 속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스마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 스마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반응이 좋습니다. 박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르신들이 무언가에 열중합니다. 모두 한 손엔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글자 크기 설정부터 가족들과 영상통화하는 방법까지 스마트폰 문맹, 일명 스맹 탈출을 돕는 교육이 한창입니다. 그동안 궁금했지만 물을 곳이 없어 답답했던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판매점의 키오스크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거에 익숙하지를 못하고 또 금융거래도 익숙하지를 못해가지고요. 이런 걸 배워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교육에 나선 건 자치단체 직원들. 스마트폰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작했습니다. 동구가 노인 인구가 비중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정보 격차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직접 만나 뵙고 안내해드리는 게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키오스크만 설치된 무인 매장은 늘고 인터넷 뱅킹 사용이 늘면서 은행 점포는 사라지는 상황. 모빌리티 앱이 생겨나며 길거리에서 택시 잡는 모습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스마트 기기 활용이 어려워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과 활동이 필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